그럼 그 사이 결국 고통받는 건 누구였겠습니까? 백성들. 전쟁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몇 차례 거쳐도 계속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죽어나가는 거는 백성들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무력으로 몽골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이런 판단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니 나라의 위기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 불교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직접 손으로 이 글자를 파내려갔던 그 정성, 그 시간, 팔만 대장경은요, 정말 고려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문화유산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큰별쌤의 별이별 문제. 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오늘은요, 실제 이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승을 거뒀던 우리 동현 씨. 주한식도 맞출 거 같네. 정답 팔만 대장경. 네. LED 자료 한번 공개합니다. 자, 다음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문화재는 고려 무신 정권이 강화 천도 후 대장도감을 설치해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되었다가 1398년에 합천의 인사로 옮겨졌다. 정답은 5번! 야. 맞습니다! 야. 자, 그러니까 이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 염원을 담아 제작되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고려의 백성들은요, 8만 대장경까지 제작하면서 몽골군의 침략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소망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고려를 노리는 몽골의 침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침략했던 몽골이 황제의 죽음을 이유로 돌아가면서 몽골에 또 한 번의 침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253년 몽골군은요, 고려가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면서 쳐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을 지금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황제는요, 고려의 사신을 보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국왕의 친족, 바로 고려 왕이 직접 몽골까지 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바로 이겁니다. 출륙환도, 어떤 의미일까요?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수도가 환 바뀌었다는 건데, 네. 출 육지로 와 돌아와라. 수도 바꿔라. 그거 아닙니까? 와, 짱인데? 야, 아니, 네. 시험 문제도 턱턱 맞추고 이것도 이 어려운 의미도 다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아, 교수님, 몽골이 이제 강력하게 출륙 환도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네,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한 이유가 또 몽골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몽골의 입장에서도 고려가 계속 뭔가 잘하겠다,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출륙환도였던 것이죠. 네. 개경으로 돌아오려는 몽골의 요구. 고려 정부 들었을까요? 안 옮겨요. 그렇죠, 안 옮겨요. 네, 맞습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아 얘네 진짜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결국 다섯 번째 여몽 전쟁이 시작됩니다. 1253년 이번에 몽골은 1만 명의 군사를 보내 다시 고려를 침략합니다. 1253년 10월 정말 탁 치는 대로 고려의 백성들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했던 몽골군.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지금의 충북 충주성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기세등등한 몽골군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인물,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몽골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사람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거 왔다. 그거 왔어요. 그거 왔네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윤호. 우와. 사리타를 죽이고 2차 여몽 전쟁을 종결시킨 고려의 영웅 김윤호가 바로 그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좀 뭔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습과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 스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뭔가 관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관직에 있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김윤호는요,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관직을 하사받고 무관이 되셨습니다. 아, 돼야지. 네, 돼야지. 돼야지. 너무 당연하죠. 그죠? 고려가 모든 영토를 뺏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김윤호는 몽골군으로부터 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과거 총사령관 살리타를 김윤호의 손에 잃은 치욕적인 기억을 지닌 몽골군. 충주성을 반드시 사수해낸 김윤호. 결국요, 이 치열한 전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요, 무려 70일 동안 계속됩니다. 70일.